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중격 연골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물론 요즘에 유튜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가지 정보가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포성형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비중격 연골 하면 그냥 들어만 봤어요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 설명하고 연골로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얘기할까 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비중격 연골이에요. 콧구멍 그림을 그려보면 콧구멍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이 코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코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막, 이게 이 비중격이에요. 비중격. 근데 비중격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뒤쪽은 뼈, 앞쪽은 연골로 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골 파트의 일부를 채취해서 포성형의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 뒤쪽은 뼈, 이 앞쪽은 연골인데, 연골을 몽창 다 뜯어가지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코가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되게 위쪽으로 1에서 1.5cm 정도, 앞쪽으로 1에서 1.5cm 정도를 남겨요. 이 남기는 정도는 비중격 연골의 두께나 사이즈나 그런 거를 판단해서 수술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 조금만 남길 경우에 지지구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적어도 1에서 1.5cm 정도는 남겨놓고 이 아래쪽 뒤쪽 부분을 저희가 채취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코성형 재수술 하다 보면 비중격을 채취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채취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비중격 연골의 채취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죠. 그렇게 될 경우 앞쪽과 위쪽을 침범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안쪽으로 비중격이 휜다거나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취하면 안 되고 위쪽과 앞쪽을 남긴 상태에서 아래쪽 뒤쪽을 채취해서 쓰게 돼요. 그럼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비중격을 채취한 거를 우리가 채취한 연골을 이렇게 잘라서, 물론 이 자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들고, 이 지지구조가 코끝의 높이나 각도적인 부분. 우리가 코끝이 짧은 사람, 이 코끝이 짧다는 거는 코끝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끝 연골이 좀 더 위쪽으로 보는 사람이고, 코끝이 길다고 하면 코끝 연골이 아래로 보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코끝 연골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코끝을 아래로 내려주고 이 지지구조가 아래쪽으로 버텨주게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좀 더 아래쪽 방향을 보게 하고, 긴 코의 경우에는 좀 더 위쪽을 보게 해서 좀 더 코끝의 길이를 짧게 만들기도 하죠. 이 코끝의 지지구조를 딱 만들어주는 비중격 연골이 이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이 아래쪽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봤었을 때 이 부분, 이 사이에 들어가게 돼서 서로 모아져서 딱 묶어주고 높이도 주고 각도적인 부분도 만들게 되는 거죠. 실리콘 쓸 경우에는 실리콘은 코끝 전까지만 써요. 이 예전에는 코끝까지 이렇게 썼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돼서 나온다거나 염증이 유발되는 원인이 돼서 꼭 코끝 전까지만 사용하고, 코끝은 꼭 자기 연골로만 수술을 하고 있고요. 연골을 좀 더 쌓아 올려서 코끝 높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높이감을 주도록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격이라는 거는 코 구멍을 반으로 가르는 막이고, 이 막의 앞쪽 부분은 연골, 뒤쪽 부분은 뼈로 되어 있는 구조고, 그 연골의 아래쪽 뒤쪽 부분을 채취해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해요. 이렇게 비중격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비중격 연골의 위치나 사용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